이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협과 신협,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연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.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한국은행이 조사한 지난해 말 상호금융 가계대출 잔액은 289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4조 4천억 원, 즉 13.5%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2015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두 배가량 뛴 것인데요.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종의 풍선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상호금융사들이 수신 증가를 바탕으로 은행과 금리 격차를 줄이는 등 대출 영업에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상가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.